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7월에 우리가 이제 따끈따끈할 때 이제 했던 건데 1위에 신샹 줬고 2위에 검은수염, 3위에 레일리, 4위에 카이도 줬고 5위에 불사보 줬고 6위에 나메루, 7위에 스네이크맨, 그리고 8위에 정상결전 에이스, 그리고 9위에 그때 들어온 이제 드레이크. 그치? 자, 드레이크 들어왔고 그리고 도플라밍고, 11위에 카타쿠리, 12위에 로브루치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변동사항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이제 변동사항을 볼 거예요. 자, 일단 신규 캐릭터 뭡니까? 뇌신 NL과 그리고 CP0 루치. 자, 요거 두 개가 있어. 자, 루피타로. 그래. 신규 루피타로와 그리고 와노군 오나미가 있죠. 자, 신규 캐릭은 이렇게 네 개로 정리를 하고, 자, 오늘 슬램덩크까지 쭉쭉 갑니다. 밀린 게임 쭉쭉 가요. 자, 과연 요 네 개가 어느 정도로 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CP0 루치와 뇌신 NL을 비교했을 때는 일단은 CP0 루치가 더 좋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뇌신 NL도 똥캐는 아니다. 생고크보다는 이상되는 급의 캐릭이고, 어쨌든 스킬 한번 쓰면은 옆에 계속 감전 효과들이 머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캐릭터가 이 뇌신 NL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루피의 형사보가 불사보가 맞아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정리되는 캐릭터들을 볼게요. 일단은 이제 로브루치는 그냥 정리가 됩니다. 이 로브루치는 정리가 되고, 이제 이 나메루 자리도 이제 내가 봤을 땐 조금 애매하다.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나메루가 이제는 밀려납니다. 나메루도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여기서 크게 메리트가 없고, 요즘 계속 SS리그에서 내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나메루가 많이 안 보여요. 네. 루피타로 좋은 건 난 모르겠어. 사실은 SS에 루피타로 많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루피타로가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다라는 것도 사실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요기 카이도 선까지는 같아요. 요기 카이도 선까지는 같은데, 이제 여기 불사보부터 요 밑에 카타쿠리까지는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나메루는 이제 내려야 돼. 나메루 SS에 없어요. 카타쿠리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자, 카타쿠리도 이제는 간당간당하다. 하지만 내가 도플라밍고를 남겨놓는 이유가 뭔지 알아? 도플라밍고 백업해가지고 얘 풀강한 애들 있죠? 깃발을요 5초면 뽑아요. 진짜 5초만 뽑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도플라밍고 절대 무시할 캐릭터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봤을 때 12위권까지는 머물러야 되는 캐릭터예요. 정말 무조건이야. 자, 루피타로가 좋다라는 얘기가 좀 많네요. 오호, 카타는 100렙일 때 메리트가 있다 라는 의견도 많이 있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 5위, 저는 CP0 루치를 일단은 여기에 놓을게요. 시피제로 루치를 6위에 랭크합니다, 여러분. 자, 마르코는 저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쓰고는 있는데 저랑 썩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시피제로 루치를 여기다가 놓고, 저는 루피타로 솔직히 모르겠고, 요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내신 NL이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내신 NL이 메리트가 있어요. 감전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과 이제 열띤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매겨져 있는 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8월 공식 랭킹은 1위 신샹, 2위 검수, 3위 레일리,
야, 레일리가 신샹크스 때를 잡습니다. 저 몰랐거든요. SS에서 이게 이제 눈에 보여요. 정말로. 자, 4위 카이도, 5위 불사보, 6위 CP0 루시, 7위 스네이크맨. 여러분, 스네이크맨 SS에서 많이 보여요. 정말로. 스네이크맨 SS에서 많이 보이고, 100 올리면요, 정말 메리트가 강하게 있는 캐릭터가 요 스네이크맨입니다. 킹쿱을 한 방이면 다 나가 떨어져요, 진짜로. 자, 그리고 8위에 정상결전 에이스 두고요. 9위에 드레이크, 드레이크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공룡으로 변하고, 네, 그리고 X자 그거 쓰면은 그냥 다 나가 떨어져요, 진짜. 네. 오, 1위가 신창이 아니라고, 이제 2위가 신창이다. 자. 이것 봐, 하비 형 저도 랠리로 신상 잡고 다녀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로. 자, 스네이크가 7이 보여도 카타쿠리보다는 약합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신상을 왜 못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SS에서요 여러분, 나중에 신상 4명 한번 만나보세요. 얘네들이요 입구에서요 고노센세를 뿌려요 그냥. 그럼 나오자마자 계속 죽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나는 그래서 SS에서 리그 하잖아요. 뭐부터 확인하냐면 상대편에 검수하고 신샹이 몇 명이 있나부터 확인해요. 예, 진짜 그 정도라니까. 와, 고노센세를 뿌린다니까 그냥? 적진까지 쫙 치고 올라온 다음에 다 죽여놓고서 입구에서 어느 정도 얘네들 무적 상태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서 거기에서 진짜 고노센세를 뿌려. 자, 7위는 카타쿠리입니다. 딜이 어느 캐릭보다 좋대요. 자, 차장이 레일리 입구 컷 심해요. 자, 이렇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자, 근데 신샹이 또 5연타를 때리기 때문에 일반 공격할 때 이걸 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정말로.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카타쿠리와, 자, 그러면 요거부터 정리해보자. 카타쿠리를 재평가하는 마왕이, 그쵸? 근데 마왕이는 카타쿠리를 잘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평타로 접근할 때 카타쿠리가 메리트가 있는 캐릭인지 볼게요. 일단 뇌신의 날과 카타쿠리, 요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뇌신의 날과 카타쿠리,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러분, 뇌신의 날과 카타쿠리 랭크 매겨보겠습니다. 자, 레진의 날과 카타쿠리. 도플라밍고는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있어야 된다니까. 도플라밍고는 강함을 떠나서 게임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게임을 스피드하게 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최근에 어떤 걸 당했냐면 도플라밍고가 와갖고, 100짜리 도플라밍고가 와서 깃발을 5개 빨리 뽑고 나머지가 방어하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게임을 1분도 안 했는데 줬어요. 내가 이걸 당했단 말이야. 자, 여러분 일단은 뭐 하비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하비 가족으로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타 11위 가자. 내신의 날보다는 카타가 낫다. 자, 레일리로 저는 검수 잡았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과연 카타쿠리와 내신의 날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캐릭터도 메리트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카타쿠리가 몸이 더 좋다. 일스나 이스를 봐도 카타쿠리가 속성상 앞섭니다. 요번에 나온 캐는 다 공속이 느려요. 카타가 앞섭니다. 자, 카타가 앞선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카타쿠리를 11위에 놓겠습니다. 뇌신의 날 나쁘지 않은데, 나만 뇌신의 날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 난 뇌신의 날을 애정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데넬이 많이 뜨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카타입니다. 자, 이제 드레이크는 나는 그래도 9위까지는 항상 보고 있어. 9위에 있어도 적합한 캐릭터라고 나는 봅니다. 드레이크. SS에서도 드레이크 쓰는 사람 꽤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드레이크와 도플라밍고를 좀 비교해 볼게요. 드레이크와 도플라밍고. 자, 맞아, 내신의 날 좋긴 한데 사실 느려서 그래. 사실은 이렇게 느린 캐릭터들 맹호가 굉장히 잘 쓰는데, 우리 맹호는 걔 좀 등치 있는 캐릭터 잘 쓰거든. 센고쿠, 후지토라,
그리고 NL도 잘 쓰겠지, 나오면. 자, 맞아. 뇌신 공통 누려. 그리고 스킬 쓰면은 방해 받아. 신세계 키드 들어올 수 없어요. 자, 드레이크가 좋아요. 나는 요 순서대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정상결전 에이스 좋은 거 맞고, 근데 스네이크맨이 정상결전 에이스 잡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정상결전 에이스 별로 안 무서워. 자, 맞아. 드레이크 X자 공격은 플랩에 일정하게 들어와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아주 아주 좋죠. 자, 그제 우리 근육몬들 마왕이가 잘 써요. 자, 카타쿠리 잘 쓰죠. 마왕이랑 SS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사실은 요 정도 선에서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하기는 해요. 요 정도 선에서 정리가 더 필요하거든요. 불사보와 CP0 루치랑 스네이크맨이랑 정상결전 에이스 선에서 네, 정리가 한번 필요해요. 어떻게 좀 한번 좋을까요, 여러분? 정결해보다 드레이크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우리 상디의 이야기가 있고요. 도플라밍고가 더 좋은 것 같다. 나도, 골드드래곤, 나도. 불사보 5등이나 4등이 맞는 듯. 내 부캐에서 지금 불사보 쓰고 있는데 4성 불사보는 아직은 조금 약해. 근데 5성 불사보 넘어가면 그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은 들어. 맞아, 불사보권 피하기가 쉬워. 조준을 하고 히키는 날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해. 자, 불사보 카타쿠리 조합입니다. 5성이죠 그럼 불사보를 5위에 놓고요. 그러면 CP0 루치랑 스네이크맨이랑 정상결전 에이스는 어떻게 순위가 좀 매겨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CP0 루치와 스네이크맨과 정상결전 에이스. 아, 이거 오늘 막 튕기나 보다. 오늘 막 튕기면 안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순위 먼저 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루치 4위요. 루치를 4위까지 올리네. 야, 루치를 4위까지 올려. 에이스가 루치 이겨요. 에이스가 루치를 잡는다. 맞아, 1, 2, 3, 4위는 사실 한동안 안 바뀌어. 루치를 어떻게 1위야? 통조리 말도 안 돼. 루치는 1위 아니야. 로브루치 뒷순이다. 자, 오랜만에 왔어요. 오경선님 안녕하세요. 자, 루치가 5위에요. 정상결전 에이스 궁이 좀 느려요. 그건 좀, 루치 진짜 좋다. 루치랑 스네이크맨을 놓으면 어때 그럼? 나는 루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신에게 털린다. 자, 회복도 빠르다. 에이스는 뒤로. 에이스 이겨요. 한 번에 날려버리는디. 스네. 그럼 요 정도가 오늘 좀 맞는 건가? 루치와 에이스가 뜨면 누가 이기니? 그럼 루치와 에이스가 뜨면 누가 이기는 거야? 루치와 에이스가 뜨면 나는 루치가 이길 것 같은데? 제가 부계로 써봤는데 루치가 공속이 느리고 스킬 카운터가 많아서. 카이도 1등 같고.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자, 그렇다면 루치랑 에이스가 이기면 루치가 이긴다 라는 얘기가 맞네. 그러면 스네이크맨하고 루치가 붙으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그러면 스네이크맨과 루치가 붙으면 누가 이기나요? 스네이크맨과 루치가 잡으면 누가 이겨요? 그걸 보자. 스네이크맨과 루치가 붙으면 누가 이길지. 자, 스네이크맨과 루치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맞아, 에이스는 필승 캔 아니야. 자, 여러분 스네이크가 이기죠. 이거는 스네이크가 이겨. 나도 스네이크가 이길 것 같아. 맞아, 스네이크의 킹코브라는 난리잖아. 거리까지 날려버리더라고.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스네이크랑 루치, 스네가 이긴다. 스네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스네이크 쪽이.
블랙밤바가 있어서 블랙밤바가 있어서 루치가 스킬을 못 쓴다. 그렇지 그렇지. 저것도 말이 되는 얘기지. 스네입니다. 마왕이가 정리 딱 해줬네. 스네가 얘기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6위에 스네이크맨을 랭크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스네이크맨 무시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요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와노조로는 순위 없습니다. 와노조로가 사실은 12위권에서 간당간당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루피 타로랑 와노조로가 들어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문제이지. 자 그러면 하비 채널에 우리 8월 캐릭터 탑12 순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위. 자 여러분 12위 새로 들어온 뇌신 NL입니다. 자 그리고 11위 마왕이가 최애하는 카타쿠리입니다. 자 12위 기파를 뽑는 거 1분이면 됩니다. 5개 1분이면 뽑습니다. 도플라밍고. 자 그리고 9위 드레이크 공룡으로 권하면 끝장납니다. SS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드레이크. 8위 정상결전 에이스입니다. 평타가 좋은 거예요. 평타가 좋기 때문에 에이스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7위 그리고 7위는 CP0 루치입니다. 새로운 캐릭터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이아 모으는 족족 지금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P0 루피 뽑으려고요. 자 그리고 6위는 스네이크맨이에요. 킹코브라 한 방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200m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위는 불사보입니다. 네 5성 가면요 못 말립니다. 히캠 맞으면 네 화상 있고요. 데미지 쫙쫙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4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카이도우고요. 3위 2위 1위 사실은 항상 각축입니다. 각축이고 SS 가니까 레일리가 신샹크스를 때려잡습니다. 레일리 3마리로 신샹크스 출발하는데 스킬 막 날리잖아요. 그럼 신샹크스 픽픽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도 3위는 레일리고요. 2위는 검은수염 1위는 신샹크스 되겠습니다. 신샹크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대팀 SS리그 딱 키고서 딱 게임 켰는데 상대팀에 신샹크스가 3명 이상 있다? 그럼 그 게임은 그냥 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죠? 90% 이상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밸붕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비 채널에서 2020년 8월 네, 원피스 바운티 러쉬 탑12 캐릭터 순위 정리해드리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뇌신 NL부터 신샹크스까지. 근데 이 뇌신 NL은 루피 타로나 와노 조로나 사실은 각축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시고 1등한 캐릭터 얼굴이나 구경하고 계시죠. 이 탑3 안에 있는 캐릭터 중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는 요 검은수염밖에 없습니다. 자 94까지 올렸고요. SS에서 아주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SS에서도 요즘 MVP 자주 먹고 있어요. 네, 네 정말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지금 마르코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제 마르코를 잘 못 쓰는 건지 마르코랑 저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자, 94까지 올리고 일단은 100까지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내려볼게요. 쭉쭉쭉 내려보면은 일단은 명함만 있는 캐릭터들이 요렇게 조금씩 있고요. 명함만 있는 캐릭터들이 요렇게 조금씩 있고 사실은 지금 부캐가 잘 떠요. 부캐 지금 CP0 루피 CP0랑 지금 뇌신 NL 다 떴거든요. 네.